Times. 오늘은 자코 파스토리우스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갖고 왔다고 했는데 오늘 모시고 왔다고 했어요. 네. 네, 그만큼 뭐랄까 약간 자코는 베이시스트들한테 있어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네, 좀 모시고 온 느낌이 좀 들죠. 뭔가 성물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굉장합니다. 사실 자코 페스토리우스는 기타리스트들은 막 그렇게까지 그 위상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재즈 베이스계의 지미 핸드릭스라고 네, 보면은 딱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베이시스트들한테 존경하는 베이시스트를 꼽아보라고 했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네.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너무 대단한 천재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듯이 또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네. 마약에 찌든 삶을 살다가 35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짧은 생애에도 남겨놓은 음악적인 유산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연주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테크닉의 확장뿐만이 아니고 사운드적인 확장들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코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조져놓은 그 어떤 하모닉스 테크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 그 뒤에도 정말 많은 베이시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진짜 자코 전과 후로 뭔가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네. 대단한 베이시스트였던 건 맞습니다. 자코를 연주를 좀 해보셨나요? 이제 한참 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아 입시 준비할 네, 때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네. 마커스 밀러도 자코를 엄청 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몇 주 동안 막 자코만 네, 막 팠다고 하던데 한음하는 분석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인들도 다 자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51년생입니다. 51년생이고 87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진짜 지금까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은 이미 7순이 넘긴 나이가 됐을 거고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음악적인 유산을 남겼을지 진짜 생각해봐도 참 많이 아쉽네요. 네. 그 일찍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아쉬운 아티스트들이 있죠. 뭐 지미 네. 핸드릭스도 당연히 그렇고 네. 뭐 자코도 그렇고 뭐 또 누가 있을까 랜디 로즈도 그렇고 그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면은 정말 20세기의 음악이 얼마나 더 풍부해졌을까라는 네. 그런 아쉬움이 드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년 네. 35세에 돌아가셨고요. 자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즈 베이시스트들 중에 자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정말 뛰어난 연주 실력과 그리고 실력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개척했던 네. 네, 그런 연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들이 베이스를 쳐요. 요거 되게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펠릭스 파스토리우스라는 베이시스트가 오 아들도 치는구나 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명인들은 명인들의 아들들은 되게 잘해도 그 네. 아버지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정말 그 영역을 넘어설 만큼 되게 잘한 그런 자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차범근 선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차두리 선수도 정말 그 어떤 부담을 극복할 만큼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고 네. 또 누가 있을까? 이종범 선수의 아들인 이정후 야구 선수 아버지를 이미 뛰어넘었죠. 바람의 손자 네. 네, 이미 뛰어넘었고 뮤지션으로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신중현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신대철 기타리스트님이 네. 뭐 그 정말 신중현이라는 어떤 록의 대부의 아들로서 늘 아버지 얘기를 듣고 네, 항상 비교를 당하고 했을 텐데도 정말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타리스트로 3대 기타리스트 막 이런 수식어까지 얻을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셨던 그런 네. 예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진짜 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겠죠. 이 펠릭스 페스토리우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진짜 연주하고 보면은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뛰어난 테크니션에 너무 잘 치는데 아빠가 자코야 망했죠. 네. 아무리 잘 쳐도 아빠가 자코야 이건 뭐 네. 야 이걸 과연 넘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좀 아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쳐도 자기의 비교 대상이 아빠인데 자코야 이건 진짜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자코는 사실 뭐 일반적인 사연 베이스도 쳤지만
그 어쿠스틱 베이스도 쳤고 모현, 육현 뭐 이런 프랜리스까지 아주 다양하게 연주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워낙에 이제 자코는 사연으로도 니네 다 이겨 약간 이런 게 너무 밈처럼 네. 돼가지고 사연만 쳤던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연주를 많이 하셨고 특히 이런 프랜리스 베이스를 이용한 네. 그 슬라이드 테크닉에다가 그 하모닉스 넣는 그런 테크닉들은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경이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칠수 있고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테크닉을 가진 후배들은 얼마든지 자코의 연주들을 카피해서 흉내를 낼수 있지만 그런 연주를 처음에 생각하고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새로운 세계관 하나를 구축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자코의 사운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니스 베이스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프레니스는 일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프렛이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어쿠스틱 베이스 있죠?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프렛이 박혀있지 않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주 슬라이드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하고 몽글몽글하고 이런 비브라토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아주 난이도가 높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 그래서 베이시스트들이 한 대쯤 갖고 싶어 하지만 막상 갖고 있으면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계륵처럼 되기 쉬운 그런 악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편곡을 할때 뭔가 몽환적이고 좀 특이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신비로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가끔씩 프렛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프렛리스 베이스 글리산도만 한번 쫙 긁어도 완전 느낌이 달라지는 느낌 있죠? 에이, 한 다음에 슬라이드도 이렇게 가면 뭔가 약간 사람이 되게 이게 살짝 뭔가 이렇게 연기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런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프레니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펙 살펴보고 바로 막 지금 너무 궁금해요. 사운드 빨리 모니터 해보고 싶습니다. 831만 원. 그냥 갖고 있기엔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죠. 말도 안 됩니다. 야, 진짜 저 픽가드 뜯어내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인데 저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일까요? 진짜 와. 멋있습니다. Made in USA, 전장 118cm, 무게 4.07kg, 두께는 41 플러스 1mm. 픽가드가 이쪽 뭐 픽가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플레이트 두께를 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면 그냥 41mm로 보시면 됩니다. 12프렛 휘틀레는 81mm고요. 네, 그리고 탑은 당연히 없습니다. 뭐 저기 픽가드까지 다 뜯어내는데 뭔 탑이 있겠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바디는 셀렉트 엘도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 무시무시한 랠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약간 뭐랄까 거의 상흔과도 같은 네. 네, 굉장한 랠릭이 들어가 있어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그냥 까맣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뭐 베이크드 뭐 토레파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번드 같아요. 번드. 네. 그냥 아예 그냥 바짝 탄 느낌. 네. 네. 거의 뭐 재만 재가 남은 느낌으로 네 넥이 까져 있습니다. 시쉐임 넥,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라고 하는데 피니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죠. 헤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고요. 헤드머신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보너스 38.1mm 너트너비. 네, 지판은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슬랍 로즈우드로 로즈우드가 두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리스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60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그냥 다양하게 들려주세요. 프렛리스의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풀톤 풀볼륨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으잉 이런 소리. 어우, 좋습니다. 넥 픽업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넥 픽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지 어렵죠. 여기 뭐 있지만 프렛 요 기준선을 그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이제 프렛리스 연주를 하실 때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프렛 왼쪽을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프렛 위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손 자체가 프렛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브릿지 픽업 들어볼게요.
기본 톤 체크해 봤고요. 이제는 뭐 톤 두 개 알아서 활용을 하셔서 네, 한번 톤 다운한 것도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죽이고 프론트 픽업입니다. 네, 톤 이렇게 좀 죽여서 써도 되게 플레이리스트는 멋스럽죠. 네. 브릿지도 한번 제로 네. 톤으로 들어볼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자코 톤. 네. 이왕 자코 톤 잡은 김에 여기서 바로 공간기 한번 넣어볼까요? 네. 공간기 넣고. 역시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도 자코가 떠오르는 그런 네. 느낌. 정말 특징적인 사운드죠. 이번에는 뭐 톤 좀 올리고 다양하게 뭐 픽업 바꿔가면서 그냥 프렌리스에 어울리는 연주도 그냥 좀 다양하게 들어볼게요. 네. 프렌리스를 슬랩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한번 뜯어볼까요, 그래도? 뜯어보면은 네. 약간 이런 네, 멍멍한 소리가 나네요. 네, 재밌는 소리가 납니다. 좀 어울리는 연주들 많이 들어볼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좀 그 길게 뭐 슬라이드 한번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 느낌이 네. 정말 이 뭔가 멍 때리게 되는 이런 네. 느낌 이런 느낌이 이제 프렌리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건 뭐 인토네이션 이런 뭐 이런 체크를 하기도 되게 좀 애매하죠. 네. 완벽하게 그 코드를 딱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네. 그래도 잘 잡으시네요. 네. 이건 인토네이션 체크가 기타 체크가 아니고 자기 손가락 인토네이션 체크예요. 이건. 네. 좋습니다. 좀 더 독한 모양으로 코드를 잡으셔야 하는 그런 네. 프렌리스 베이스였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레드락스 한번 밟아가지고 네, 네. 한번 네, 그럼 디스트가 먹은 상태에서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피크로 연주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네. 이 상태로 그냥 손가락으로 핑거링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건 뭐 반주에다 묻혀서 들으면 조금 뭐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 좀 리듬감 있는 반주에도 이걸로 연주가 어느 정도 어울릴지 한번 확인차 네. 한번 펑키 리듬에다가 블루스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죠. 네. 리드미컬한 연주도.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운 진행으로 발라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코의 베이스로 합주를 하려니까 뭔가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는 듯 독특한 듯 막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네, 그래서 장르를 항상 이제 편곡을 하실 때 이런 프레니스를 활용을 하실 때는 좀 잘 어울리는 장르 혹은 내가 확실하게 이 프레니스를 쓰는 어떤 편곡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특수한 베이스 갖고 있으면 진짜 든든하긴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자기 본인이 연주자고 프로듀서로서 이 톤 자체를 나의 시그니처 톤처럼 계속 써서 앨범을 내고 하면은 좋겠지만 일하는 베이스로 샀을 때는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멋스러움이 현혹돼서 샀다가 좀 그냥 모시고만 있게 되는 확률이 네. 굉장히 많죠. 네. 저도 그렇고 저 어쿠스틱 타임즈 같이 진행하는 우리 명엄 씨도 그렇고 저희는 각자 취향이 저는 12연 되게 좋아해서 가져가고 명엄 씨 바리톤 기타 가져가고 근데 쓰지를 않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갖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베이스일 거라는 확신은 듭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우리 민식 씨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코. 그냥 자코. 네. 그렇죠. 자코 자체가 한 줄평이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뭐 너무너무 멋있고 네. 사운드도 프레니스로서의 매력을 잘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자코 사운드 너무 뭐랄까 그 베이시스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그 존경심을 이렇게 딱 온오프 시키는 약간 그런 맞아요. 버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톤만 딱 들어도 아 자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경배용 베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배하라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성의 느낌이 나왔는데 사운드 37, 가성비 14, 편의성 12,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나왔습니다. 네. 민식 씨는 9점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최고점을 여기다가 네, 주셨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뭐 그냥 헌정 점수 같은 네.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자코 페스티벌스 트리뷰트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점수도 약간 거의 헌정 트리뷰트 느낌인 거죠. 이게 편의성이 12가 나온 게 사실 범용성도 없고 연주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다가 뭐랄까 이 프레니스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편의성도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혹독한 연습과 적응만이 필요한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저빌리티에 있어서는 뭐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없었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유저빌리티가 12점이 나왔는데 81점이 나오다니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이거는 어떤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악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악기 자체를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뭐 악기로서의 그런 기능만을 갖고 따지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악기라 네, 여러분들이 잘 보고 즐기시고 콜렉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코 페스토리오스까지 5시간 연속으로 민식 씨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좋은 베이스들 모아서 또 모실 테니까 네. 그때는 오늘보다도 더 뭔가 익숙해지고 네. 뻔뻔한 모습으로 네, 스쿼드도 같이 하시고 네.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승채 씨가 지금 손 부상 때문에 오늘 민식 씨가 대신 와주신 건데 승채 씨도 얼른 완쾌하시고 지금 다시 이제 뭐 여기 배탐에 복귀하는 것도 복귀인데 육아에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빨리 손 낳고 집에서도 열일하시고 빨리 나와서도 열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